총선 30일 전부터 충청권을 찾은 각 당 지도부의 동선을 추적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방문 지역은 홍성 예산과 함께 대도시인 천안, 대전에 집중됐습니다. 보수 텃밭이지만 초박빙 구도인 홍성 예산은 세 차례를 찾아 화력을 쏟아부었고 각각 7석과 3석이 걸려 전국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대전과 천안도 세 차례와 두 차례 찾아 바람놀이에 나섰습니다. 세종과 서산, 당진, 논산, 아산은 한 번 이상 찾은 반면 보령, 서천, 공주, 부여 청양은 아직 찾지 않았습니다. 총선 승부처인 한강벨트, 금강벨트, 낙동강벨트를 경부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금강벨트인 충청권은 대전, 천안 노선에 아산 혹은 세종을 경유해 이동에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주로 지역 대도시에 집중했습니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 카드를 들고 나온 세종을 필두로 대전과 천안을 두 차례 이상 찾아 승부처인 충청권에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합적으로 보는 당진과 아산갑도 한 차례씩 방문해 힘을 싣는가 하면 한 위원장의 최측근인 장동혁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보령 서천에서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금강벨트 중심부인 대전과 천안, 세종을 따라 한 번에 움직이며 일정을 소화하는 행보를 보여 수도권 공략 지역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투표율이 가장 또 중요한 변수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게 보면 두 당 모두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비례정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동선도 살펴봤습니다. 대전에 두 차례, 천안에 한 차례 들러 역시 충청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지지세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자신의 청와대 근무 시절 동료였던 복규왕 조한기 후보 지역구인 아산과 서산을 찾은 것도 눈에 띕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전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는 등 총선 최대 승부처인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 지도부의 구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